할거 뭔가요? 뭐 배웠던 거 가지고 하나요? 어떤 물건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, 그쵸? 뭔가 뭐 A가 무슨 소리 나고, 뭐 I가 무슨 소리 나고, E가 무슨 소리 나고, 뭐 이런 공통점 같은 게 있지 않던가? Okay, 그렇습니까?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프, 생략, 간다. 그래서 얘는 이글루 쓰는 방법. IGLOO. 그렇죠. 그래서 I가 E 됐고, OO는 U. 그래서 이글루가 됐죠. 이글루. 이글루. 오케이. 계속해서 이 친구는 goat죠. goat. 발음이 자신이 없네요. 뭐라고요? go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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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쓰는 방법? 왜 물어야 될것 같아. 자,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. OA가 무슨 소리 낸다? 우 됩니까? 그러면 굿이야, 굿. 이게 뭐라는 뜻이야? 자, OA가 오우 됩니다, 오우.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. 그래서, 여기 나오나? 여기는 안 나오네? 그러면 이건 뭐겠어? boat. 이건 뭐겠어? coat. 그러니까 boat, coat, goat. 네, 배. goat 됐습니까? 오케이. 이제 여름에 이제 계곡 가서 보트 타고 놀아본 적 없어? 있잖아. 그치. 아빠가 막 힘들게. 그래서 바람 넣어가지고. 그치. 아빠 땀 뻘뻘 흘리고 바람 넣으면 이제 한결이 신나게 타고 놀면 되잖아. 그치. 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빠가 막땀 뻘뻘 흘리면서 바람 빼면 이제. 빨리 뺄라 그러면은. 그것도 펌프로 빼야 돼. 예, 기계로 해야죠. 기계를 하는 게 쉬운가요? 오, 세연이 수비 연습 열심히 했네. 오케이. 보자. 아, 그렇구나. 이거 틀렸고, 어려운 거 많이 맞췄는데, 의외의 걸 하나 틀린 게 있네요. 곤충은 뭐예요? 인섹트. 쓰는 법. 아이. 그렇죠. 얘는 소리. 얘는 세크죠. 세크. 스 에크. 티는 트. 그래서 인섹트죠. 인섹트. Insect. 오케이.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일단 좀 이따 보면 돼요. 얘는 horse 쓰는 법. horse. 그렇죠. horse죠. 오케이. horse. 계속해서 얘는 어? 뭐라고? 아니, 못 들어서 그래. 고트야? 아, 고트. 염소야? 아, 그럼. 뭐 그래, 뭐. 하여튼 그래. 게이트? 어, 그렇죠. 출입구는 게이트죠, 게이트. 게이트는 어떻게 했어요? GAT. 그럼 이제 뭐 틀렸는지 알겠어요? 얘를 틀렸죠. goat를 써놨죠, goat. g-o-t-e를 써놨죠. gate 게이트야. 소리를 엉뚱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쓰는 것도 이상하게 하잖아. 오케이. 그 다음에, hat 쓰는 법. a가 내는 소리. 에. hat 오케이. 계속해서, 이구아나 쓰는 법. i-g-u-a-n-a 그렇죠. 얘가 이구아나고 얘는 이그루로 아이가 다이 소리를 내면서 시작하고 있네요. 이구아나 진짜 뭐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된다. 이구아나. 오케이. 이구아나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? 구미. 구 소리 내고 있죠.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어디 놀러 갔다가 집에 올때 많이 보죠? 그렇죠. 한글로 구미 밑에 영어로 GUMI라고 써있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친구는 girl 쓰는 법. GIRL.
오케이. 자, IR이 무슨 소리 내냐면, 얼 소리 낸다는 거. 알아두세요. 이것도, 뭐, 이, 아, 아까 OA가 무슨 소리 냈지? 오우 되고, 그 다음에 EA는 뭐나 뭐가 될수 있지? E나 A가 될수 있지. 그러니까 두개 글자가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내는 규칙들도 익혀주세요. 그러면 얘는 뭐겠어? Bird겠지. 맞습니까? Girl. 그럼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여까지 소리를 내면 girl 하고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갔다가 L 소리를 내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girl, girl. 혀가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. 이렇게, 이렇게, girl 이렇게. 할수 있겠어요? 안 됩니까? 왜안 됩니까? 어? 그거 공부해야지. 어쩔 수가 없어. 뭐야. 한 병이 가면 들어가 봐. 채택이 열렸나 모르겠다. 아직 안 열렸을 거야.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? 검. 쓰는 법? GUM이죠. 검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이 친구는? 잉크. 잉크. 누가 이렇게, 어? 잉크가 아니고 잉크, 잉크, 영어는 영어답게 됐습니까? 어떻게 써요? NK가 무슨 소리 낸다 했죠? 잉크 된다 했죠? 오케이, 잉크 되는 거, NK가 잉크 되는 거 하나 더 볼까? 이게 뭐예요? Monkey죠, monkey, monkey, monk 하고 EY가 무슨 소리? 이 소리. 오케이, 그 다음에 얘는 hen 쓰는 법 H-E-N. E가 무슨 소리? 뭐 중에 뭐 됐어요? 그렇죠. 대표 소리 됐어요. 그 다음에 얘는 hen. 오케이. 쓰기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. 선생님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뭐 중학교 가도 될거 아니에요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삼대리. 준비됐어, 세연이? 이거 먼저 할게. 금방 끝나요.